우리 생각은 말과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데요. 행동은 특히 강력하죠. 그것은 생각에서 비롯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은밀한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껏 여러분이 무엇을 요청했는지 생각해보고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행동과 소망이 상충하지 않는지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 강한 기대심에 어울리게 행동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소원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보세요. 우리는 남들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은 강력한 생각이 결과이고 따라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계속 전송되고 사람들은 더욱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죠. 원인은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호와 주파수를 전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를 움직여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죠.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이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입니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입니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해결책이 되어보세요. 우리는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더 많이 베풀고 자신을 가득 채워서 남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으려면 자신을 가득 채워서 자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라고 배우며 자랐죠.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을 끌어당기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가치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하는데요. 먼저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그들의 몫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기쁨을 느낄 때는 베풀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면 우주가 보내는 모든 사랑과 좋은 것을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격이죠.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때는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건강, 부, 사랑과 같은 좋은 것은 모두 좋은 기분이나 기쁨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다는 느낌도 모두 좋은 기분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는데요.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어 자신이 온갖 멋진 면을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거죠. 이것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이 법칙에 따라 좋은 면들이 더 많이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자신의 좋은 면을 일정 기간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이 법칙이 이에 반응하여 그와 비슷한 생각을 보내줄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면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상대에 관해 불평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료는 너무 게을러, 우리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애들은 너무 까다로워 등이 있습니다. 언제나 타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대의 좋은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언짢더라도 여전히 상황을 역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30일간 그 사람에 관해 고마운 부분을 모조리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온갖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유머 감각, 잘 도와주는 면 등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면 인정하고 고마워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되고 좋지 않은 점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맡겨버릴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런 것일까요? 자신이 기쁨과 행복을 책임질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아이나 배우자조차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권한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이 행복할 때 기쁨을 나눌 기회가 되어줄 뿐이죠.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은 사랑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는데요.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주파수대에 있는 거죠. 손으로 사랑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오직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죠. 사랑은 어떤 상태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사랑은 감정이고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능력은 무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우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능한 모든 것을 사랑해 보세요. 가능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사랑과 기쁨이 몇 배가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끌어당김이 법칙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더 많이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발산하면 온 우주가 우리를 위해 일해주고 우리에게 온갖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내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고통에 정말로 화를 내면 거기에 에너지만 더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그러면 저항감만 늘어날 뿐이죠. 뭔가에 저항하는 행위는 이미 수신된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은데요. 이는 헛된 노력이죠.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어난 일에 저항하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더욱더 엄청난 속도로 그런 상황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건이나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죠.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쟁에 반대한다면 평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꿔야 해요. 굶주림에 반대한다면 사람들이 먹을 게 충분해지는데 찬성하는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또한 특정 정치가에 반대한다면 그 정치가의 적에게 찬성하는 쪽으로 바꿔보세요. 선거 중에는 가끔 사람들이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든 에너지와 초점이 중심에 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큰 일이 더 커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생각을 보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 사건이 계속 존재하면서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해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사랑에 집중한다면 그 일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증발하여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알아차리는 일은 괜찮습니다. 그걸 뒤집으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게 얼마나 싫은지 이야기하고 늘 그에 대해 읽고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한다면 안 됐지만 그것이 더 많이 생길 뿐입니다. 부정적인 일들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는 없는데요.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 사건이 더 일어나게 만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는 단서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음식이 풍부하다는 생각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원하는 일에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해 보세요.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발산함으로써 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차단하는 법과 그 대상과 관련된 감정에서 관심을 끊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주의를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 집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세상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끌어당기는 셈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에도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자신의 삶과 세상을 같이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가 우리의 모든 명령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원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책임을 지되
가능하면 가볍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뒤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비밀 중 하나는 누구에게나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외부 현상만 보고 만물이 외부에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필시 결핍과 한계가 보이게 될 거예요. 만물은 외부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고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무한하듯 생각으로 창조하는 힘도 무한하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이해할 때 우리는 마음이 무한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 무엇도 자원이든 기타 무엇이든 한계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 속에서 한계가 생길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 무한한 창조력을 받아들이면 풍요를 불러들이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이 경이로운 힘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창조할 수 있는 것에 한계란 없죠. 생각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인생을 창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타인을 대신해 생각해 줄 수도 없죠.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그저 그와 비슷한 상황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남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므로써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에 관한 진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힘으로 이 세상과 온 인류의 미래에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